안녕하세요. KT 롤스터 미드 BDD입니다. 일단 저희가 경기력이 되게 들쑥날쑥하고 지금 플레이오프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젠지라는 강팀을 잡기도 했고 플레이오프 되게 안정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네, 그래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무슨 일도 없었고 그냥 평소처럼 사실 연습 때 요즘 좋진 않거든요. 그렇게. 근데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. 저희 팀은 이게 경기 날마다 들쑥날쑥한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뭔가 게임 자체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같이 유리한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굴리는 이 부분도 되게 부족하고 라인전 뭐 상성 구도라든지 그런 게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경기에서 딱 드러난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. 일단 오로라가 스킬 자체가 되게 OP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꺼낼 준비를 하고 있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오로라가 장점이 이제 탑 미드 스왑도 되고 밸류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세트에 기인 선수가 되게 잘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2세트에도 이걸 풀게 됐을 때 가져오지 못하면은 활약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밴했던 것 같고 이제 스몰더는 이제 혁규 형이 이제 예전에 지금 루시안이 지금 미드 메타픽인데 예전에도 루시안 뜨기 전에도 루시안 어떤 거 같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괜찮은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했는데 또 괜찮아서 그때 꺼내게 됐고 스몰더도 이제 혁규 형 요즘에 스몰더가 좋은 거 같다 미드로 또 어떠냐 해서 솔랭에서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다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크게 하진 못했는데 이제 뭔가 제가 막 생각해서 막 꺼냈다기보다는 혁기 형이 이런 얘기를 던져준 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분위기 자체도 좀 많이 다운돼가지고 뭔가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또 이제 뭔가 그래도 막 어리광 부리는 선수도 없고 안 좋은 감정들을 오래가는 선수들도 없어서 경기 날마다 잘 풀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뭐또 일단 잘하는 팀을 잡긴 했는데 DRX전이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상대가 잘하는 거잘 틀어막고 준비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사실 미드 원딜 챔피언들이 뭐 라인전도 세고 좋긴 한데 사실 정글 챔프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구도대로 가는 느낌이라 별로 재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저한테 막 불리한 그런 건 아니어서 전 어느 메타가 와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당장도 좋고 뭐 바뀌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원딜들 성격 다 별나긴 한것 같은데 혁경은 그나마 좀 순한 것 같아요. 하람이도 조금 별난고 근데 다들 착한 건 이제 전제하에 깔고 가고 그냥 딱 혁경은 좀더 순하다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뭔가 의견 마찰 같은 게 있을 때 시우 형인가 되게 사람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약간 분위기 메이커다 뭐 약간 팀 분위기 잘 이끌어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. 이제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하람이가 사실 시우 형이 뭐너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람이가 되게 똑똑하게 잘 이제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사실 근데 작년에 성격이 다들 너무 좋고 이제 나이대도 잘 맞아가지고 네 하람이 있고 종인이 형 있고 근데 제가 했던 원딜들은 19년도 KT 때 제니트라고 있거든요 태건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많이 특이했었던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그냥 사람을 딱 보면, 아, 4차원 같다. 특이하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, 네, 동생인 것 같습니다. 저희 뭐, 이제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경기력으로 약팀들한테 지기도 해서 팬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, 오늘 이겨서 조금이나마 달래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고, 앞으로 그런 큰일 나지 않게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, 항상 응원해주시면은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